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목입니다. 네, 오늘의 도전은 승마 도전인데요.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계 말타기 도전! 안녕하세요. 여기 대한승마원의 원장 마영달입니다. 네. 오늘 체험하러 오셨는데 말을 타기에 앞서 지면에서 말을 한번 끌어보고 말을 순서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방법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끌을 때는 항시 말하고 나란히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왼쪽에서 가자 해서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 네. 내가 가고자. 자, 말이 좀 내 쪽으로 오면 이렇게 얼굴을 좀 밀어주고 당겨주고. 오. 세울 때는 오. 이렇게 내가 세우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출발할 때 세게 공통합니다. 그럼 말이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원, 더 라인을 따라서 저를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깜짝아. 그대로 한 바퀴 돌아보세요. 네. 네, 일로 나오시지 말고. 네. 자연스럽게 옆에서 그래서 말하고 거의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게 좋아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기승대를 밟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타야 된다고요? 네, 왼쪽에서 타고 왼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게 안장 앞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저 뒤에 안장 날개를 잡고 그게 정면 되고 자, 왼발로 다른 3분의 1 정도만 밟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땡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탄력에서 하나, 둘, 셋. 손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아우,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밟으면 좋아요. 3분의 1. 그 다음에 승마 자세는 머리, 어깨, 힙, 뒤꿈치선이 거의 일직선을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승마 자세 아주 좋습니다. 네. 몸의 힘을 부드럽게 빼고. 이 사람의 리듬하고 맞아요. 그래서 쫓아간다는 느낌으로. 지금 걸어가는 걸음걸이는 평보라고 합니다. 네. 말이 걸은 보폭 중에 평보. 네. 그 다음에 속보. 속보. 그 다음에 후보. 그 다음에 숙보. 네, 이렇게 걸음걸이를 네 가지 형태로 얻는다. 이 친구는, 오. 쓰다모 줄 때는, 자, 어떻게 쓰다모 주냐. 자신있게 여기로 이쪽 부분을 잘했어, 공주. 이렇게 하고. 말은 되게 착한 동물인 대신에 네.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놀라움을 잘해줘. 이제는 이제 한번 곡비를 잡는 방법부터 조종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자, 말은 이게 뭐냐면 이게 곡비라고 합니다. 곡비의 역할은 자동차로 판단했을 때 브레이크의 역할과 핸들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이 곡비예요. 그래서 말이 물고 있는 게 이게 제갈이라고 합니다. 제갈. 네, 제갈과 나의 손을 연결해 주는 게 이 곱비예요. 그래서 곱비를 잡을 때는 저쪽 오른손으로 잡아보십시오. 네, 잡고 또 이쪽도 똑같이 왼손으로 잡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곱비야. 그 다음에 배꼽 주변에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잡고 중심은 편하게. 그 다음에 종아리에 힘을 빼고 골반은 부드럽게. 자, 출발해요. 그렇지. 헛소리 하면서 압박을 주면 많이 나가면 그 다음에 손은 내 배꼽 주변에서 너무 가슴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 배꼽 주변에서 손의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U자형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내가 중심을 잃다든지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 중심을 잡으라고 만들어준 게 이 U자형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 말을 세울 때는 곱비를 자연스럽게 가슴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가 스치듯이 내 뒤로 당기는데 내 중심도 승마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살짝 더 중심을 뒤로 놓으면서 워 하면서 곱비를 뒤로 똑같이 당기면 말이 씁니다. 자, 말 세워보십시오. 워. 기다려줘요. 맞으면은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할 건데 방향 전환은 똑같아요. 여기에서 왼쪽을 당기면 네. 말머리가 가는 쪽으로 말은 갑니다. 왼쪽을 당기면 말머리가 이쪽으로 틀어지겠죠. 네. 추진을 주면 왼쪽으로 꺾이고. 승마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네. 유연성 운동이다 보니까 몸의 유연성.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타다 보면 네. 기마 자세라는 게
사실은 이 자세를 많이 쓰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 교정에 상당히 좋고요. 말을 타다 보면 네네. 이 골반 쪽, 골반과 귀좌라고 해서 안쪽 사타구니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타면 상당히 하체 근력 강화도 유지가 되고 유연성 강화도 되고 또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남자들도 말을 타면 좋지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좋으냐, 예를 들어서 말을 타다 보면 골반이 강화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요실금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왔을 때 말하고 교감하고 놀아주고 하면서 사람은 말한테 치유를 받고 말은 사람한테 치유를 받는 시스템으로 저희 승마당 운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이제 운전을 해서 합니다. 이렇게 골반에 힘 더 빼고 이렇게 그렇지 유등을 타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말이 생각보다 순하고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많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상당히 봤을 때 몸에 힘을 뺄 줄 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상당히 승마를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재밌었습니까? 아, 네, 너무 재밌었고 오늘 꿀팁들 많이 배워가고 네. 진짜 승마란 이렇게 좋은 운동이고 네, 이렇게 좋은 스포츠인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승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승마 체험으로 왔는데 열심히 잘해줬고 운동신경이 상당히 좋았고 우리 말을 타다 보면 말을 왜 타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말은 살아있는 동물들과 교감하고 같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말을 탐으로써 말은 유연성 운동이에요. 유연성 운동이다 보니까 내 몸에 실질적으로 좋은 부분이 다가오고 승마 자세는 다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마가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체험 가능한 나이라든지 신체 조건? 사실은 체험을 하면서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연령 제한을 이렇게 두진 않아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말을 탈 때는 자신 있는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연령 제한이라고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술까지 가는 건 운동이 승마입니다. 저도 동물이 너무 좋아서 말을 기르게 됐고 승마장 하게 됐습니다. 근내에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오시면 대환영이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무계 도전은 계속됩니다.